안녕하세요. 중기잡기 TV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모양이었다가 뒤집어서 이두 개를 누르면 변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변신합니다. 그럼 이렇게 변신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을 한번 접어주시고 펼쳐서 반대쪽 끌어서 사각형을 접어주세요. 펼쳐서 삼각형 한번 접어주시고 펼쳐서 반대쪽 삼각형도 한번 접어줍니다. 이렇게 다 되셨으면 다음 과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대문접기를 해주시고 둘 다 펼쳐서 이거는 간단하니까 쉽게 접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쪽으로도 대문 잡기를 해주세요. 일단은 다 펼쳐주시고 사각 삼각형으로 두면은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 나머지 네 군데 모두 다 똑같이 접어주세요. 되셨나요? 다 되셨으면 여기에 요 꼭지점에 여기 요 선이 하나 있는데 요 선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뒤로 여기까지 접은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요선도 같이 이렇게 접어주시고 같이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선이 있는데 유선까지 맞춰와서 한번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접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끄집어내서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여기까지 접은 다음에
다음에 위로 한 칸 올려주시고 여기서 맞춰서 한번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접어주시고요. 아, 이걸 다 접어주세요. 그러면 한쪽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 뒷면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눌러 접어주시고요. 여기 자리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말했던 것처럼 위로 이 상태에서 위로 접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감싸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접어줄게요. 여기 잘 선을 접은 다음에 이렇게 접어줄게요. 여기 선에 넣어주시고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똑같이 접어주실게요. 군대 모두 다 다 접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시면은 다음 접기가 좀 애매한데 이걸 앞으로 다 모아줘보면서 다 여기다가 꼭지점을 다 모아 가운데 여기로 모아서 접어주시면은 바로 이 육각 모양이 됩니다. 이 육각 모양이요. 자, 그러면 요거 육각 모양 주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여기 삼각형 모양으로 접고 가운데로 땡기고 삼각형 모양 접고 가운데로 땡기고 이렇게 해서 접고 가운데로 땡기고 접고 가운데로 땡기고를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은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선이 있습니다. 접고 여기도 잘 접어주고 접고 앞으로 접어주고 여기도 넣고 보면 이 모양과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완성인데 아까 뒤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벌려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순간이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모양을 만들고 싶으실 때는 꼭 이 뒤에가 아무렇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은 뒤에가 여기 버릇이서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꼭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뒤집었을 때 여기 길다란 모양이 잘 잡히게 해주시고요. 뒤집어서 꼭지점 두 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랑 가운데 손가락으로 잡아서 눌러주시면 바로 사각형으로. 그 다음에 돌아오시려면 그냥 이런 모양으로 다시 돌아오셔도 되는데 저는 따로 모습을 다르게 해주겠습니다. 여기 끝과 여기 끝 가운데 손가락 엄지손가락 똑같이 잡아서 누를 거예요. 그럼 이 모양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